기록적인 폭염으로 과일과 축산물에 피해가 있었지만 추석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와 배에 냉해와 폭염 피해가 발생했지만 공급량이 수요 대비 5에서 6천 톤 많아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, 닭고기와 달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농식품부는 추석 2주 전부터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